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발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떠난 그 느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되었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줄곧 광야에만 거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곳을 떠날 때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실 때 주신 말씀대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시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유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따라가야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7절과 9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유치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임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 15절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바로 성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성결하게 되기 위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결을 요구하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성결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결함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